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번에 45회 신체손해상사에 합격하게 된 29살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공무원이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저는 제 전공을 살리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손해상사를 찾게 되었고 그러한 메리트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 없이 인스티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매년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강의들과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이제 보험 관련된 교육만을 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혜심, 그 다음에 김윤아 교수님 두 분의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일단 정혜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낯설고 새로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김윤아 교수님의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암기 부분에서는 이번 시험과 거의 70% 이상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금제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의를 재밌게 해주시고 또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시험에 책임금자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시험장에서 제가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3보험의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이 주시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나 아니면 학습 질의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의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타 강사님이라고까지 불리고 또 시원시원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진도를 뽑아주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법같이 단순 암기만 한다면 점수가 확실히 보장되는 과목에서는 확실한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시고 계약법이나 손해사정이론 같은 암기와 그 다음에 이해, 다양한 판례가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핵심만 일단은 잘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나 문제풀이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고득점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윤구목 교수님의 핵심 특강만으로 단 한 강만으로 두 번의 1차 시험에서 모두 85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금제랑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의학이론과 제3보험 이렇게 비슷한 과목끼리 묶어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험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이 넘었던 것만큼 암기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위주로 하는 과목 한 과목과 그 다음에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과목 한 과목을 묶어서 예를 들어 뭐 배상 책임과 의학이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부를 했더니 저에게는 더 수월했던 것 같고요. 반드시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공부 습관이나 한 과목을 끝내고 다음 과목을 공부하시는 습관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정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험 한 달 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제3보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후에 이제 6개월 정도 수험 생활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지막 곡이라는 마음으로 22년도에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수험 기간은 1차와 2차를 포함해서 6개월 정도였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약속했던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의 꾸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학습하시면서 수험 기간을 채워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랐기 때문에 낯선 잠자리나 낯선 환경이 매우 시험을 보는데 불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루보다는 이틀 정도는 먼저 오셔서 패턴도 맞춰 가시면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시험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과 시험 사이에 쉬는 시간에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생각을 하고 저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2년의 수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절실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45일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험을 기간도 짧았지만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양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해낼 것이다. 할 수 있다 보다 더 강한 해낼 것이다 라는 의지로 시험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준비한 시험이라서 저는 교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뭐 5번, 6번 잦은 질문과 밴드 문자를 통해서 계속 교수님들을 귀찮게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합격한 데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공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인스TV와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